이런 민낯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생얼이라서 많이 부끄럽긴 한데 오늘은 제가 출근길 겟레디 윗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종종 저희 피부 관리나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까지 물어보시는 엄지님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수를 좀 막 하고 나왔고요. 제가 원래 세수를 하면은 속건조가 엄청 심한 편이라서 진짜 바로 당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꾸준히 쓰고 있는 스킨케어를 바른 후부터는 그 속 당김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기초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찐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루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수를 한 다음에는 토너로 피부 결을 한번 정돈을 해줍니다. 처음에 토너는 지브엣지 제품으로 피부 결을 정돈해줍니다. 클렌징으로 잘 안 닦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한 번씩 이렇게 결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닦아내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닦토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짜잔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요새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잖아요. 모공이 좀 늘어지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 모공을 좀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피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앰플이라서 기초 제품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쓴 지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15데이즈 리터닝 앰플인데 이게 5ml거든요. 근데 이게 11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하루에 하나씩 쓰는 줄 알았는데 이 앰플 하나로 저는 한 2, 3일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데이즈긴 하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진짜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발랐을 때는 펩타이드 성분으로 조금 얼굴이 따가워요. 저는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처음 써보는데요. 처음에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그 완전 따가웠던 게 좀 덜 하더라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그 따가움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앰플 제형은 이런. 이렇게 한 번만 쭉 펴서 해줘도 충분히 바를 양이에요. 부족한 부분에 바르고 싶다 하면 이걸 한 번 펴 바른 다음에 얼굴에 흡수시키고 한 번 더 짠해서 모공이나 탄력이 케어하고 싶은 부분에 한 번 더 전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 지쓴달 제품이 향이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강력한 제품은 아니어서 더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앰플을 발라줍니다. 모공이 고민되거나 늘어지는 부위, 탄력을 신경 쓰고 싶은 부위에다가 집중적으로 롤링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전 팔자, 눈밑, 코 모공, 나비존 다야 다, 얼굴 전체. 근데 바르면 진짜 바로 이게 확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산뜻한 마무리가 돼서 더 여름철에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다 스며들었어. 이 앰플을 피부 깊숙이 더 흡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가지고 지금 앰플 하나 발랐는데도 속당김이 전혀 없습니다. 건조함. 그리고 이 앰플이 좋았던 게 11개의 앰플로 이렇게 소분되어 있거든요, 병이. 이 스포이드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작으니까 여행 다닐 때 챙기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그렇고. 제가 쓰고 있던 예전 토리든 앰플이 50ml니까 이것보다 양이 더 많은 거죠. 작지만 강한. 그다음 짜자잔 지센달의 세럼을 발라줄 겁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세트인 제품이에요. 크림이랑 세럼. 근데 먼저 세럼 먼저 발라줄게요. 여름철에 바르기 좋은 이런 묽은 제형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볍고 피부에 흡수가 탁 돼버려. 얘도 앰플과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성분 때문에 따끔거려요. 그 다음은 지센달의 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얘 너무 예쁘게 생겼죠? 달 항아리처럼. 얘 뭔가 좀 오브제 같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달 항아리를 좋아하거든요. 꾸덕꾸덕하긴 한데 샤베트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름철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
롤링 해서.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 이 모공이 좀 많은 이런 부분만 더 따갑게 느껴지는 걸까? 오히려 좋아.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마. 저는 이마에 모공이 좀 커요. 이마 발라주고. 그래서 지센달 제품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여름철 좀 늘어져 있는 빗살 모공을 좀 줄여주는 역할과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 꾸준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 보이죠? 광 장난 아니죠? 진짜 저는 화장품 비포 애프터를 잘안 믿는 편인데 보면은 광이 은은하고 촉촉하게 올라와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 광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 들어.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탄력이랑 이 주름 그리고 모공 때문에 약간 남들 다 하는 요새 그런 피부과 시술이나 레이저를 좀 받으려고 상담을 했거든요. 좀 스케줄 때문에 조정이 잘안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센달에서 보내주신 요새 제품으로만 썼는데도 이렇게 저처럼 여름철에도 요런 깐달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보면은 모공, 그리고 탄력, 안색까지 진짜 좋아진 제품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기초를 해주고, 그 다음 바로 메이크업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출장 브이로그 때도 종종 보여드렸던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없다고 해도 선크림 365일 바르는 편입니다. 이걸로 제가 샀거든요. 요즘 글로우의 화이트 비비예요. 화이트 비비. 제가 요새 파데프리를 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막 쿠션이나 파운데이션까지 올리기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만난 뉴진스 메이크업 하시는 언니한테 파데 프리를 하고 싶은데 좀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다. 뭘 바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추천받은 제품입니다. 한달 넘게 썼어. 그리고 너무 좋아서 품절 때까지 하나 더 쟁여놨어. 저 원래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쟁여놨습니다. 화이트 비비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써도 돼. 그러면은 톤이 밝아지면서 내 톤이랑 더잘 맞는 착붙 파운데이션이 되겠죠? 이제 파운데이션 이런 쿠션을 안 바르는 게 속광이 차오르고 결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더 자신감 있게 요거 딱 하나만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뉴진스 하는 시장님이 메이크업이 진짜 퓨어하면서 아그 친구들이 너무 젊고 어리고 예쁘지 예뻐서 그런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린 것도 있지만 패션도 그렇고 뷰티도 그렇고 요즘에 추구하는 추구미가 좀 내추럴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뉴진스 하는 시장님 추천해주신 제품이니까 믿고 쓸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 흘러내린 제형이에요. 저는 그냥 손으로 쓱쓱해서 쿠션도 사긴 했거든, 이거. 근데 귀찮아서 잘안 바르게 돼. 어때요? 톤이 좀 밝아졌죠? 제가 좀 칙칙하고 노란기 도는 톤인데 이걸 바르면 톤이 좀 업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피부 화장은 지센달 기초 제품으로 좀 속건조를 채우고 그리고 가볍게 선크림이랑 이렇게 화이트 비비. 피부 화장은 거의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다크서클은 이 제품으로 커버를 했잖아요. 더샘에 이걸 썼는데 오늘은 이걸 안 쓸게요. 왜냐면 짜자잔. 피디님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제품을 꼭 있으면 사다 달라고. 이게 뭐냐면 이것도 뉴진스 하는 실장님 언니가 강력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컨실러인데 밀크라는 브랜드고요. 뉴진스 하시는 실장님이랑 같이 촬영했을 때 이제 요거를 한번 저를 발라줬고 그 위에 이제 요 컨실러로 더 발라줬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전 당연히 이런 거 올리브영에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밖에 못 사더라고요. 요 제품이 있으면 사다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저 사실 이것도 미국 당분간 갈 일이 없을까 봐세 개나 사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개인데 이거 먼저 까서 오늘 한번 요걸로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파데 풀이니까 이제 이런 거에도 관심이 갔더라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컬러 번호가 2번으로 사라고 해가지고 뭐야? 어떻게 쓰는 거지? 그때 이렇게 생겼었나? 오! 근데 최대한 얇게 펴가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냥 해주셔가지고 눈 감고 받기만 했던 것 같아. 제가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다 보니까 정말 잘 하시는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잖아. 뭐 좋은 제품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해볼게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엄청 자연스럽잖아. 좋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여행이나 뭐 출장 계획 있으신 엄지님들은 꼭 이거 한번 사보세요. 세포라에서. 근데 가격이 싸진 않았어. 이거 세개 샀는데 거의 지금 환율이 미쳐가지고 10 얼마 들었거든요. 근데 쓸만하다. 어메이징의 메이크업 성장기를 보고 계십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피부 화장 끝입니다, 저는.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한 거라서. 그래서 좀더 스킨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활짝 올라온 유분기만 잡으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때 면세에서 샀던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살짝 발라서 유분기만 잡는다 싶을 정도만 살짝만 이렇게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뭘할 거냐 눈썹을 올려보자. 그리고 분명히 댓글에 달릴 것 같아. 잠옷 어디 거예요? 삔 어디 거예요 언니? 이거 잠옷은 푸벅스라는 제품입니다. 푸벅스라는 제품이고요. 핀은 달바랑 그로브랑 콜라보해서 선물 받았던 핀 같아. 그래서 오늘 잠옷 색깔이랑 좀 맞춰가지고 해봤어요. 원래 진짜 무채색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핑크 제품이 좋아. 옷 정리하다 보니까 핑크 바지, 핑크 맨투맨, 핑크 뭐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이 취향이 변하나 봐. 어쨌든 이렇게 뷰러를 하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아이 팔레트입니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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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톤을 좀 섞어서 음영을 좀 주려고요, 섀도우. 그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감기가 걸린 지한 보름이 된것 같은데, 낫질 않아. 요즘 여름 감기 그렇다 하더라. 그 쌍꺼풀 라인만. 좀 이목구비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쌍꺼풀도 두껍고, 막 주름도 많고, 그래가지고, 눈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면은 진짜 느끼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하고, 꿀팁을 또 받았잖아. 꿀팁을 또 받았잖아. 뉴진스 언니. 뉴진스 하실 시작 메이크업 언니한테! 다 뭐냐면, 요즘에 애교살에 되게 관심 많으신 분 많잖아요. 저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입밑 애교살이 좀 빠지고, 그리고 다크서클도 고민이니까, 메이크업 하는 언니께서 이제 요 제품을 애교살에 한번 발라봐라. 추천해준 제품이에요. 이건 데이지크 제품이고, 립 펜슬이거든요? 근데 여기 애교살에 살짝 발라주라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쪽 안 한쪽 애교살을 살린다기보다 다크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오늘 꿀팁 많이 드려요 오늘. 이렇게 발라주고 아 그리고 또 추천 또 받았거든요. 이 제품 웨이크메이크 이거 좋다더라고요. 이 펜슬 진짜 좋다더라고요. 아이브로우 근데 아직 쓰던 게 있어가지고 이걸 발라주겠습니다. 비네피트 아이브로우를 발라줄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요즘 근황. 전 요새 주말마다 발레를 하려고 합니다. 발레가 그 되게 좋대. 그니까 발끝부터 스트레칭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속근육?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쓰는 근육이 진짜 다르대요. 2달째입니다. 2달째인데 운동을 많이는 못 갔어요. 주말에도 스케줄이 있는 날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배우니까 안 아팠던 다리에 어떤 근육 있죠? 허리라든지 팔. 이런 데가 좀 아프면서 운동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 단체 사진 찍거든요. 저는 이제 맨날 레깅스에 티셔츠 입고 가니까 약간 발레복 안 사세요? 저도 입고 싶은데 발레 코어는 좋아하는데 발레복을 여성스럽게 막 입는 건좀 아주 부끄러워. 막 레오타드에 막 튜튜 스커트 입고 이거 좀 부끄러워. 눈썹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아 그래서 취향에 맞는 발레복을 사고 싶은데 선뜻 좀 어렵더라고. 협찬 같은 건 종종 받아봤어도 제가 실생활에서 입으려고 발레복을 샀던 적은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엄지님들 중에 발레를 배우고 있다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아이라인 이걸로 그려줄게요. 클리어 제품이고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이것도 추천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눈썹 문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라인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파래진 거야. 너무 옛날에 했어. 메이크업하는 실장님께서 이걸 좀 중화시켜라. 그래서 알려준 방법이 이런 브라운 컬러를 믹스해서 좀 발라보래요. 그러면 조금 인상이 온화해 보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어디로 휴가 가세요? 벌써 7월 말인데 저는 휴가 계획이 아직 없어요. 뭐 이렇게 맨날 살아와가지고 잠깐만요. 저 라인 그릴 때는 조용히 하실게요. 누구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라인 할 때는 어때요? 이게 한쪽 안 한쪽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각 잡고 겟레디를 찍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꿀팁 대방출이에요. 재밌게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아, 그래서 저 이거 문신 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전 이거 쉽게 빠진 줄 알았어요. 사람들 뭐 후기 보니까 바로 빠지는 느낌이어서. 근데 갑자기 뉴커님이 아르마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막 유튜브 후기를 찾아보더니 이 라인을 빼기 위해서는 렌즈 같은 걸 끼고 타투 제거 수술을 받는데 레이저를 받는데 철 렌즈 같은 걸 낀대요. 이게 아프기도 하고 눈 앞이 안 보이니까 더 무섭게 느껴진다 하더라고 후기에.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고민돼. 지우고 싶기도 하고. 그럼 유커님 결론은 뭐라는 줄 알아? 그냥 이렇게 살으래. 진짜 저 어렸을 때못 모르고 했거든요. 그땐 또 유행이었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신중하게. 진짜 얼굴은 신중해야 돼. 요새 저 마스카라도 해요.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마스카라가 아니고 이거 눈썹 영양제. 이거는 마르시크 인리치드 속눈썹 블랙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살짝 고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투명 눈썹 영양제를 마스카라 대용으로 발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귀찮아져가지고 안 하게 된 거지. 근데 오랜만에 한 동생을 만났는데 눈썹이 되게 자연스럽게 샥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마스카라 뭐야? 했더니 이거라고 추천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스카라는 아니고 영양제였다. 여러분은 제가 추천해주는 패션 아이템을 믿고 구매하시는 편이잖아요. 저는 이제 지인들의 이런 뷰티템은 믿고 그냥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실패가 덜해서 좋더라고. 저는 막한번 좋으면은 그걸 좀 오래 꾸준히 쓰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오래 썼어. 몇 통째인지 모르겠어. 좀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쵸? 요거 요걸로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볼게요. 컬러그램 심쿵 피치입니다. 하이라이터예요. 이거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이게 아주 강력한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래서 평소엔 사실은 요거 이것도 발라요. 나스의 더 멀티풀 이거를 먼저 바를게요. 이거를 발라주면은 피부가 이펄 때문에 좀 광이 돌아버릴 거예요. 턱도 바르는 거야. 콧등이랑. 좀 손으로 문질문질. 파데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덧발라도 밀리지가 않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때요?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콧대. 이거 예쁘다니까? 인중에도. 인중에 바르는 거 맞아? 몰라. 이렇게 발라줘. 그다음 치크만 하면 돼요. 샤넬의 펠시 핑크를 리벤 치크로 발라줄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더 사고 싶었거든 다른 컬러로. 근데 친구들이 선물해줬어요. 생일 선물 해준 건데 아직 시도를 못 해봤다. 이런 컬러를 골랐거든요. 이 베리부스트 컬러랑 바이탈 베이지 컬러 두 개를 난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이거를 골랐는데 시도를 못 하겠어. 두려워서 아직 못 써보고 있습니다. 써볼까요? 오늘 한번? 평소에는 이제 이걸 바르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뭘 발라볼까?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바이탈 베이지랑 베리부스트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바이탈 베이지 이거 발라볼까요? 근데 좀 비슷하지 않나? 톤만 좀 다르고? 그래, 어차피 있는 거 아끼다 똥되니까 한번 발라볼게. 근데 나 이걸 립하기 전에 하나의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립 펜슬이거든요? 얼굴에서 좀 얇은 편이잖아. 그래서 오버하게 좀 립을 따줍니다. 근데 또 너무 오버하게 하면은 부자연스럽더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이 웃으면 끝이가 없어, 그지? 좀더 크게 하고 싶어. 이렇게 좀립 라인 따줘, 어때? 올립니다. 해볼게요. 남은 걸로 코를 가로질러서 저는 가로 느낌으로. 그리고 볼은 최대한 넓게. 그래도 좀 다크서클도 중화시켜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색깔이 이렇게 진해 보이지만 바르면 되게 그렇게 안 진한데요? 또 이런 또 차분한 메이크업 오랜만인데? 저 지금 사무실 출근하러 가는데 데이트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럼 이제 머리 대충 하고 옷을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OTD입니다. 일단 저는 셔츠랑 데님 팬츠를 입었고요. 차수가 돋보이는 스트라이프, 로우 클래식 제품입니다. 티셔츠는 글로니 제품입니다. 기본 티셔츠 입었어요. 아무 로고 없고 요 끝에만 살짝 달려있는 글로니 티셔츠 입었고 좀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사무실 나가 있을 때 그래서 셔츠를 입고 나가려고요. 데님도 로우 클래식 제품이에요. 와이드한 핏인데 찐청 데님이 색깔 되게 예쁘죠? 약간 대학생 룩처럼 영해 보이는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아, 그 가방은 짜잔. 요거 메고 갈 건데요. 예쁘죠? 최근에 아는 동생들이 선물해준 스프림 빅 숄더백입니다. 한 보부상 하기 때문에 요즘에 되게 잘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이게 약간 청키한 블루? 되게 좀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빙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귀엽죠? 룩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는 백입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서 갈 거. 안경이랑 스크런치. 이렇게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잘된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겟레디 할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은 휴가를 다들 어디 가시나요? 저 사실 휴가를 매번 계획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부님이랑 뭐제 스케줄이 맞으면은 훌쩍 떠나거나 하는데, 요새 사실 조금 다른 지역을 가서 한두 달 살아보고 싶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 근데 생각만 하고 계획은 없답니다. 매번 막 연예인 스케줄 비면은 떠나야 되는 이 일이 또 싫다가도 또그 일이 좋다가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이 그게 또안 되지. 뭔지 알죠? 프리랜서의 삶. 또 내가 떠났을 때막 스케줄이 생기는 건 아니까 조급함 때문에. 근데 피부 뭐야? 피부 너무 좋아 보여. 뭐지? 여러분 저처럼 막 파데프로 메이크업 해보세요. 진짜 신세계입니다. 강추 강추. 그럼 저는 출근하고 오겠습니다.